네? 저희는 저 SBS 네.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예예. 예. 그 지도에 보니까 여기 집이 한 채가 보여서 예예예, 예, 예, 오지입니다. 아, 그래서 얘를 꼭 반복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여기 땅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기 사는 건 아니고 네. 연인애가 사는데 저는 저도 아. 저 골짜기 살거든요. 이 골짜기 끝집의 주인이시랍니다. 아, 근데 여기 집이라고 하기에는 언니 요거는 언제 지었죠? 요거도 10년 넘었어. 20년. 그러면 여기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저씨 있어요. 아, 우리 아저씨 언니 있어야 되는데 딱 혹시 집병 잠깐만 해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막 한번 해봤어. 예예. 예. 자, 집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오오. 하였잖아. 안 하고 하려고. 아, 그 여기도 그럼 사시는 데가 아니, 아니네요. 예예. 예. 그 텐트를 잔다니까. 지금 텐트에 텐트를 잔다니까. 지금 텐트에 자고. 아, 아까 그 텐트라고요? 아니 그럼 아까 그 텐트 말인가요? 안 그래도 여기 왔다가 누가 이게 또 그냥 또 개인 노숙 분위기가 나서 아니 참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불도 달아놨다 이거 봐라. 예? 아니 전기도 달아놓고 그래요? 니가도 있고 전기도 달아놓고 불 들어와요? 예, 전기 들어와요. 전나도 있고 뭐 예. 들어가서 말씀 나눠주죠 뭐 방에 들어가서 여기가 들어가면 많아. 언니 이 집기는 이렇게 말씨겠어요? 너 몇 밖에 안 나온다. 나가고 있는데 예예 예. 형님 아버님 자리고 비세가지고 엄마 아, 아 이건 또 따뜻하게 예 맛있겠다. 얘 아저씨는 안티고양이 여기구만. 결국에 100개 동네 여기 고양이. 뭐 어떠세요 사시는 게? 내사 뭐 시집 왔는 게 신랑 사는 대로 따라 살아야지. 딴 뭐 도시 가시거나 한번 그러신 적은 없어요? 아들 공부 시계로 갔다 왔어요. 10년 그랬어. 공부 딱 마치고 거에 우리 들어왔구만. 차 소리가 나는 거사 난다. 이제 우리 아저씨 오늘 네? 우리 아저씨 좋아하겠다. 오늘 그 이제 경기가 빵구가 나가. 경찰이 뭐하고 앉아? 내 차 뒤에 나가. 그래도 여보 오늘 사진 찍어간다요. 내 다 찍어간다. 저기 오지 마을 찾아다니는데 SBS였다. 어. 그래 안 그래도 오빠가 오셔야지 저걸 하지 하면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텐트 집도 보고 이렇게 부엌도 보고 지금 구경 중이었어요. 이제 전기가 여기 들어가. 그 전에 전기가 거년에 없었거든요. 여기 들어가. 아, 올해 전기가 들어왔어요? 예. 호롱불 살았어요. 호롱불. 그러다가 산짐승 나오고 뭐 어떻게 해요? 겁나시잖아요. 아, 오늘 무서운 그런 건 없구만. 원래 전에 살면 안 무서워요. 장수에서. 아유. 이런 넉넉함 뒤에 숨은 염려가 있다 합니다. 이 경상도 말 알아듣겠습니까? 저 옛날에 팔당댐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 살았거든요. 그 갔는데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알아? 내 말 잘 알아. 응, 가면. 못 알아듣는다. 근데 뭐 알아듣는다 이렇게. 예, 뭐 알아. 예, 뭐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그래 우리 매를 뭐라고 하면 어머니 머리 계십니까? 아니 대체 무슨 사투리기에? 네가 카이 가지 안 가면 카나. 네? 네가 카이카? 아, 네가 카이 가지 안 가면 카나. 네? 네가 카이 가지 안 가면 카나.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아, 네가 이제 카이 깨네. 네가 그렇게 카니까 내가 그다지.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막 예를 들어서 뭐 산대질이나 하이께는 나도 산대질을 하지. 네가 산대질을 안 하면 산대질을 하는 이 뜻입니다. 그게 맞지 그죠? 그렇게 하다 좀 가득하니까. 다시 한번 표현하면 네가 카이카지 안 가면 카나. 아 이제 알겠어. 카이카지. 아 이거 참 아주 짧고 굵습니다. 이거 잡혔어. 이거 뒤에 이거 들으면 안 될까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도 여기 수북하게. 예? 뭐 가져오지도 않았을까요? 아유. 이거 제 아가씨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아 제가 낼게요. 왜 그래? 네.
사